갈등을 겪고 있는 네.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경제 보복에 들어가며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인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좀 경제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처음 들었거든요. 소부장. 예. 먼저 이 소부장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요. 네. 소재, 부품, 장비의 앞글자를 따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생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제품,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든지 재료가 좋아야 좋은 품질의 완성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휴대전화 같은 거 만들 때 소부장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소재가 필요하고요. 이런 화학 소재나 금속 소재 등을 가지고 또 부품을 만들려면 장비가 또 필요한 그렇죠. 게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하나를 만들 때도 이 소재, 부품, 장비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부장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소부장이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막 떠오르게 된 게 바로 2019년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그 사건이 맞나요? 아, 네. 2년 전인데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네. 되게 큰 사건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2년 전 2019년도에 한참 일본 제품 막 불매 운동 일고 네. 막 아,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때 왜 그랬었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일본 생각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반도체 만드는 핵심 부품을 제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큰 타격을 받겠지라고 그쵸. 생각을 했으나 자잔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발빠르게 소부장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